군포 철쭉동산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수리산 능선이 동쪽으로 뻗어나온 야산에 약 20만 그루의 철쭉으로 가득 채워진 공원입니다. 2004년 철쭉동산으로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매년 4월 말에서 5월까지 철쭉이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는데요. 비스듬한 언덕을 따라 철쭉동산 산책로가 구불구불 이어지며 철쭉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약 9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. 초막골 생태공원은 수리산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환경과 조선시대 역사 유적 등 문화적 유산을 겸비한 문화 공간으로 수리산 도립공원 철쭉동산과 연결되어 군포시의 대표 생태 녹지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. 군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생태, 역사, 문화 등 스토리를 담아내어 문화와 생태 다양성이 함께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뭐 하고는 안 한다. 응.